이른바 갑질 논란이 뜨거운데요. 민주인권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 공직사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광주시립도서관 간부가 직원들에게 폭언을 쏟아내는 등 갑질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막말은 물론 욕설까지 서슴치 않는다는 내용인데 광주시 인권옴부즈맨과 노조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우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여성이 누군가에게 윽박지릅니다. 녹음 속 여성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욕설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여성은 현재 광주시립도서관에서 일하는 A 과장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3월 부하 직원 한 명이 출근길 접촉사고가 났다며 잠시 차량 수리를 맡기고 와도 되느냐는 말을 꺼내자 폭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직원은 폭언에 시달리다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고 호소했습니다. 정신을 말짱하게 뜨고 있어도 이번에 쓰러진 거는 내 정신하고 관계가 없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몸이 쓰러진 거라서. A 과장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전임 근무지에서도 폭언을 반복해 직원 14명이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시립도서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임신한 직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공무직 직원을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뭐 안 좋은 폭언 하시고 직원, 직장 직원들한테. 하지만 A 과장은 지난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광주시 인권옴부즈맨과 공무원 노조는 시립도서관 직원들을 상대로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KBC 고울입니다.